중2 선주 중 1과 문법 파트 수업 하겠습니다. 먼저 1과의 문법은 수여 동사와 그 다음에 both A and B라고 하는 두 가지 문법이 주요 문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수여 동사 그리고 both A and B. 자, 먼저 수여 동사. 네, 뭐 미리 얘기하면 수여 동사하고 뭐 both A and B. 이거는 정확한 명칭은 병렬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병렬 구조. 병렬 구조든 both A and B든 수요 동사든 우리가 다 수업을 이미 학원에서 진행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먼저 수요 동사 I give my horse some carrots 돼 있죠. 수요 동사란 누구누구에게 이상하겠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보통 whom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what에 대한 대답입니다. 뭐뭐 해주다 라는 표현을 할수 있는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뭐뭐 해주다 라는 표현을 할수 있는 이런 녀석들을 모아놓고 수여 동사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이렇게 목적어 두 개를 가질 수 있는 동사가 따로 있다 이겁니다. 모든 동사가 다 이렇게 목적어 두 개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목적어 두 개를 가질 수 있는 녀석들을 이렇게 어떤 상자에다 모아놓고 여기다가 수여 동사 사형식이 가능한 동사다 이렇게 해놓고 따로 모아놓은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모든 동사들이 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해주다 가능한 거 아닌가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중학생 같은 경우에. 근데 선생님이 미리 얘기하면 give 하고 provide 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둘다 뜻이 비슷해요. 뭐 주다란 뜻이고요. 제공하다란 뜻이죠. provide 제공하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give를 가지고 주다란 뜻이니까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주다 이렇게 할수 있고 provide 같은 경우는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공급하다 할수 있을 것 같죠. 안 되니까 선생님 설명하는 거겠죠. give 같은 경우에는 이 통속에 들어가 있어요. 수요 동사 속에. 근데 provide는 이렇게 할수 있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공급하다가 될것 같죠. 근데 프로바이더는 이렇게 수여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 동사나 다 이렇게 사형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식 표현 가능한 애들을 쭉 모아놓고 우리가 중학교 때 익히는 겁니다. 프로바이드 같은 애들, 프로바이드 같은 게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프로바이드 같은 애들은 뭐 수여 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사명식 동사 이렇게 배우게 될 거예요. 수여 동사가 아닌 사명식 동사, 착각하기 쉬운 사명식 동사 이렇게 나중에 익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여 동사라는 명칭이 있는 거고 사형식이 가능한 동사를 따로 모아놓은 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익히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미리 얘기하면 여기 있는 뭐 누구누구에게 뭘 주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보내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말해주다. 그 다음에 뭐 누구누구에게 뭘 사주다 이런 것들 뭐 give, send, told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사형식 가능한 수요 동사고요. 그래서 뭐 미리 예문부터 보면 뭐 I give my horse some carrots. 나뭐 whom에게 my horse에게 what을 some carrots를 준다. 뭐 미스터 김이 센트했다. 훔 누구에게? 미에게. 간접 목적어. 선생님이 훔이라고 하는 게좀 간접 목적어죠. What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직접 목적어죠. On email. 뭐김 선생님이 나에게 이메일 보냈다. 누구에게 뭘 보냈다라는 얘기고요. My grandfather told 했다. 말씀해 주셨다. 누구에게? Us에게 a funny story 웃긴 이야기 해주셨죠. She가 bought 사줬죠. Whom 미에게 What flowers 꽃을 사줬대요. 미가 나에게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뭐 여기 told 나온 김에 뭐 텔이 말하다죠. 말하다인데 뭐 말하다는 동사 많죠. 뭐 speak도 있고 say도 있고
덕도 있고 뭐 사실 여러분들이 뭐 마라다란 동사로 주로 요걸 많이 쓰는데 이거 말고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쓰는 게 많은 것들인데 이 중에서 사형식 동사, 수요 동사인 것은 tell이란 말이죠. speak라든지 say라든지 talk는 수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A에게 B를 말해주다. give A, B, send A, B, tell A, B, buy A, B 이렇게 쓸수 있는 것 중에 마라다란 라는 뜻을 가진 애 중에는 텔만이 사용식 수요 동사가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수요 동사는 누구누구가 A에게 B를 뭐뭐뭐 해주다, 뭐 보여주다, 뭐 말해주다, 주다, 사주다 이런 것들이죠. 뭐뭐 해주다 이런 뜻을 가진 애들을 다니며 간접 목적어와 whom에 대한 대답과 그다음에 직접 목적어 what에 대한 대답 두 개의 목적어를 뭐 필요로 하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개의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이 적도 좋을 것 같아요.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로 수 있는 동사로 give, send AB, give AB, tell AB, buy AB, show AB, bring AB, lend AB, teach AB 이런 것들이 있다. 예, 그래서 수요 동사가 있는 문장의 형태는 뭐 주어가 오고 give, 그다음에 whom, 그다음에 what, 또 give AB의 형태로 되어 있고 whom에 대한 대답은 보통 누구누구에게, 그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은 무엇무엇을 이렇게 해서 가지고 제일 사용식 문장이다. 목적어 하나 갖고 있으면 사명식, 목적어 두개 가질 수 있으면 사용식. 그래서 뭐 칼질하기 그는 나에게 나이스 펜을 주었다. He gave me a nice pen 이거죠. He gave me a nice pen. 그래서 I show you my new shoes. 나는 너에게 새 신발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목적어를 자리 바꿀 수 있는 이제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죠. 수요 동사가 다음에 직접 목적어, 수요 동사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을 먼저 앞으로 줘. 이름도 직접 목적어니까 동사 뒤에 직접 갖다 놓는 게좀더 느낌이 살겠죠.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앞에 what을 먼저 놓고 그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을 뒤에 보낼 수 있는데 이때 whom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 간접 목적어 앞에는 전치사 to, for 또는 of 같은 걸 사용해야 된단 말이죠. to나 for나 of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분해서 암기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뭐 give AB, give B to A, send AB, show, bring, lend, teach. 뭐 teach 같은 경우에 for로 착각하는 친구들 많은데 teach도 전치사 to를 씁니다. teach AB, teach B to A, lend AB, lend B to A, bring AB, bring A to B, bring B to A. 쇼, 대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for를 쓰는 경우에 buy, make, get, cook 같은 것들이 있다. buy AB, buy B for A, make AB, make B for A. Get AB, get B for A. Cook AB, cook B for A. 뭐 보통 선생님이 설명할 때 for를 쓰는 것은 누구누구를 위해서 사주는 거고 누구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주고 누구누구를 위해서 요리해주고 뭐 이런 것들. 뭔가 좀 힘든 일을 해줄 때 돈이 들거나 정성이 들거나 좀 노력과 정성이 드는 이런 것들을 해줄 때는 받는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for를 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게이 get하고 그 다음에 bring에 대한 겁니다. 둘다 가지고 오다, 갖다 주다 뭐 이런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오다, 가져다 주다 뭐 이런 뜻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bring은 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가지고 갖다 주다 이런 뜻으로써 뭐 bring AB 같은 경우에 bring B to A로 쓴다는 거. get도 가져다 주다라는 뜻입니다. get AB 이렇게 사용식으로 쓰면. 근데 멀리에 있는 걸 일부러 가서 갖다 주기 때문에 좀더 힘들게 갖다 주는 건가 봐요. 뭐 그렇게 읽히시든지 알아서. 저는 그렇게 읽혔습니다. 둘다 가져다 주다라는 뜻으로 쓸수 있는데 근데 bring은 뭐 자기 옆에 바로 있던 거 이렇게 갖다 주는 거 요런 느낌이라면
뭐 겟은 멀리에 있는 걸 일부러 자기 옆에 있지 않은 걸 일부러 가서 가져다 주는 뭐 이런 느낌 정도다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예문 보면 그녀는 주디에게 생일 선물을 보냈다. 센트죠. 하면 투를 쓰 샌드 하면 투가 이거 바로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she sent. She가 sent 했죠. Whom 주디에게 a birthday present를. She가 sent 했다. What a birthday present to 주디 주디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To를 써야 한다. 이렇게 to를 사용해야 한다. 뭐야? 지워졌네. 다음에 dad bought 아빠가 사주셨죠. 누구에게? 미에게 a new computer 새 컴퓨터를 사주셨으니까 돈 드셨죠. 그쵸? 그러니까 나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dad가 bought 했다. What a new computer 누구를 위해서? for me 나를 위해서. 오케이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형식의 삼형식 전환에 대해서 뭐좀더할 얘기가 있나 봐요. 오케이. 그래서 수요 동사 관전 목적 시제 목적 뭐 이렇게 돼 있는데 Peter gave me the book. Peter gave the book to me. 별거 아닌 게 있네요. 그럼 여기 설명이 하나 빠져 있는 게 있죠. 2하고 4만 다루고 있는데 당연히 시험 문제에 많이 사용되는 5부도 해야죠. Ask 있죠. Ask A, B 하면 A에게 B를 물어보다인데 이거를 형식 변환하면 Ask B of A라는 거. 뭐 Can I ask you a question? 뭐 이런 거 있죠. Can I ask you a question? 뭐 이거는 Can I ask a question of you? 해야 된다는 거 전치사 of를 쓰는 경우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조금 빠져 있는 게좀 있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뭐요 예문을 써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Peter gave me the book. 여기에서 자 더북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쵸? 지금 설명하는 게 뭐냐?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로 바뀌었을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직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다시 말해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직접 목적어 what에 대한 대답이 대명사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는 직접 목적어가 맛이 없었네. 직접 목적어를 대명사로 바뀐 경우,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로 바뀐 경우에는 대명사로 바뀐 경우, 뭐 말은 거창한데 안만 길어봤자 it이나 뭐 them이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him, her, she 뭐 주로 it이나 them으로 주로 바뀌는데요. 이런 식으로 바뀐 경우에는 반드시 삼형식으로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만약이냐, 뭐 지금 얘를 안만 길어봤자 it 하면 요 그대로 주면 Peter gave me it 이렇게 되는데 이런 문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되냐? Peter gave it to me 이 형태로만 Peter gave it to me, gave it to me. 뭐 그러면 선생님이 뭐 갑자기 뭐 유튜브에서 노래 찾아가지고 들려주곤 했습니다. Give it to me 막 이러면서 Give it to me. Give it to me 란 노래 있죠. 노래 제목이 뭐가 아닌 이유? Give me it 이라는 노래는 없죠. Give it to me죠. 이거 what에 대한 대답이 대명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삼형식으로만 표현이 가능한 거. Give it to me만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수요동사에서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both A and B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설명할 때 both A and B는 뭐랑 다른 거랑 같이 얘기하죠. both A and B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both A
and B.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both를 이상하게 썼네. 이걸 왜 있지? both A and B도 있고, 물론 both A and B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형태도 가능합니다. both of 복수 명사. 이렇게 요런 형태. 어쨌든 both를 쓰는 형태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both you and I. both you and I 이것도가 되고, 그 다음에 both of your hands 이런 표현도 가능하단 말입니다. both of your hands 이런 식으로 both of your hands 이런 식으로 both you and I 할 수도 있고 both of your hands 이런 형태도 가능합니다. 근데 both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런 형태로 가능한 게 either A or B가 있죠. Either A or B. 그 다음에 또 모두 가능하다. Neither A nor B. 이거 같이 설명하는 이유가 있죠. 이렇게 여기 both하고 그 다음에 either하고 neither 같이 설명하는 이유는 이게 전부 다 공통적으로 뭐에 대한 얘기를 할때 쓰는 거다. 뭔가 to에 대한 얘기. 우리가 손이 두 개니까 보통 손을 가지고 설명을, 문장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면요. 예,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손이 두 개니까 뭐 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손에 대한 얘기를 할때 both of your hands, both of your hands라든지 either of your hand, neither of your hand 이렇게 할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뭐 이런 상황 해봅시다. 양쪽 손이 다뭐 양쪽 손을 다 다쳤다 합시다. 양쪽 손을 다쳤다. 그렇고 양쪽 손이 다 더럽다. 자, 그럴 때 양쪽 손이 다 더러우면 both of your hands are dirty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단 말이죠. both of your hands are dirty. 그럼 요거 이제 both of 뒤에는 요렇게 복수 명사가 오고 당연히 복수 취급한다라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죠. they are dirty 할수 있다. 근데 양손 다 더러운 게 아니고 뭐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내가 뭐 얼핏 봐갖고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양손 중에 한쪽 손이 더럽다 이럴 때는 either of your hand 이렇게 단수. 어쨌든 손이 두 개인 건 맞죠. 너의 손이 두 개인 건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both나 either나 neither를 써서 표현하는데, 근데 양손 중에 한 손이 더럽다라는 표현할 때 either of your hand is dirty 이렇게 단수 취급해야 되겠죠. 양손 중에 한 손이 더럽다 했으니까 단수 취급한다는 거. 그 다음에 양손 다 더럽지 않아. 그렇죠. 양손 다 더럽지 않으면 neither of your hand is dirty 하고, 이게 neither가 얘기하죠. 내 안에 not이 들어있다. 부정적인 not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문장의 해석이 이렇게 여기에 not이 보이지 않지만 양손 모두 더럽지 않다라는 이런 표현이 된다는 걸, 이게 병렬 구조 both either neither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런 것들이 병렬 구조로 참 되어 있네요. 참,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항, 병렬 구조에서 중요한 사항. both you and I are students 이런 문장이 있다. 너랑 나둘다 학생이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너랑 나둘다 학생이야 이런 얘기 하는데, 여기에 잠깐 들여다 보면 both A and B 자리에 있는 거죠. both A and B 자리에. 여기에 어떤 지금 명사가 와 있죠, 명사가. 그러면 B 자리에도 이렇게 명사. 이게 A에 명사가 왔으면 B 자리에도 반드시 명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뭐 여기에 명사가 오고 여기에 형용사 오고 뭐 이딴 식으로 써도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서 투두가 와 있다. A 자리에 투두가 올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투두가 올 수도 있다. 그럼 여기도 투두 또는 투는 좀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두의 형태, 투두나 두의 형태 이런 게 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A 자리에 ing 형태가 와 있다. A 자리에 ing 형태가 있으면 B 자리에도
ING 형태가 이렇게 와줘야 되는 거니까, 이걸 이렇게 똑같은 거, 명사 왔으면 명사 와야 되고, 투두 왔으면 투두가 두 와야 되고, 뭐 형용사 왔으면 형용사 와야 되고, 부사 왔으면 부사 와야 되고, ING 왔으면 ING 와야 되고, 이런 걸 보고 바로 뭐라고 한다? 이런 걸 보고 병렬 구조, 같은 급의 것을 갖다 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병렬 구조. 뭐 A 자리에는 형용사 갖다 놓고 B 자리에는 부사 갖다 놓고 이러면 틀린 문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병렬 구조에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교재로 가서 일단 예문들을 보면 되겠네요. Both Temu and I want to be like them. 저 Temu라는 사람하고 내가 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테무와 나둘 다가 want to be like them. 뭐 like가 좋아하다가 아니겠죠. 여기 이거 있으니까 뭐뭐처럼 그들처럼 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both Temu and I 안만 길어봤자 we니까 we want. 물론 뭐 I만 있어도 I want겠지만 이거 we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we want to be like them. 우리는 그들처럼 되고 싶어 해. 이런 얘기고요. 중요한 건 여기에 명사가 왔으니까 여기도 명사가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okay, but Tom and Joe죠. 그건 데이죠. 이번에 데이. 뭐 만약에 조 혼자서 학교에 지각했으면 Joe was late for school 해야 되겠지만 Tom과 Joe 둘다 같이 지각했죠. 그러니까 they were late for school이고 both Tom and Joe were 여기에 있는 동사의 형태를 주의해야 된다. 여기다 이렇게 was 같은 게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이번에 지금 계속해서 연달아서 both A and B가 주어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동사의 형태를 조심해야 되겠고요, 이 녀석들. 그다음에 이번에 목적어 자리에 있네요. I like 내가 좋아하는데 both math and science 수학과 과학 모두 좋아합니다. 저 여기에 명사가 와 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명사가 와야 되는 병렬 구조. 여기도 뭐 명사가 오고 있죠. Mom bought both beef and pork. 어머니께서 구입하셨는데 소고기하고 돼지고기 둘다 구입하신 거죠. 명사가 왔으니까 여기다 명사. 뭐 재미없게 지금 뭐 both A and B 자리에 계속 명사가 오는 그런 예만 나오고 있네요. 밑에 나오는 예문은 그렇지 않겠죠. 자, 그래서 both A and B는 A와 B 둘 다란 뜻으로 A와 B 자리에는 품사가 같은 단어나 같은 성격의 어떤 덩어리가 와야 한다.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여기 명사면 여기도 명사, 여기 부사면 여기 부사, 형용사, to두면 to두 또는 doing이면 doing 이런 것들이 와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영어, 그러니까 언어 두 가지를 하는데요. 어쨌든 두 개를 할수 있기 때문에 두개다 가능하면 both를 쓰는 거죠. 둘중 하나를 할수 있다 할땐 either, 둘다안 되면 neither 이런 것들. 영어와 프랑스 둘다 사용한다. She speaks both English and French. 여기에 명사 왔으니까 여기도 명사가 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엔 좀 다른 거 이제 나옵니다. 드디어. 그렇죠. 그는 스키도 탈수 있고 스케이트도 탈수 있다. 여기 동사 스키 타다, 스케이트 타다라는 동사를 쓸 거예요. 동사. 그래서 he can both ski and skate. 만약에 그가 스키만 탈수 있으면 he can ski 이랬을 거고. 그가 스케이트만 탈수 있다면 he can skate.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both A and B를 배우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을 할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겠죠. He can skate and he can ski. Well, he can skate and he can ski. 이렇게 또는 뭐 요거 생략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근데 both A and B를 할수 있어. 이제 배웠으니까 여기다가 보스를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 보스를 집어넣고 얘는 생략해서 he can both skate and ski. he can both ski and skat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여기에 이번엔 동사가 왔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동사가 와줘야 한다는 거. Jane looks both smart and kind. 저 제인이 어떻게 보이기도 하고 똑똑해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kind, 친절해 보이기도 한다. 형용사 왔으니까 여기도 형용사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both A and B가 주어로 사용될 경우에는 암암기로봤자 they 또는 we 뭐 이런 걸로 바꿀 수 있죠. 물론 you도 되겠지. 어쨌든 뭐 they든 뭐 we든 you든 뭐 너희들이란 뜻의 you든 전부 다 복수이기 때문에 동사도 거기에 맞게 해야 된다. 얘는 좀 쉬워요. 근데 나중에 이제 either나 neither가 되면 단수복 단수 취급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아닐 때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both you and I are wrong. We are wrong인 거죠. 이거 한번 잃어봤죠. We다. We니까 당연히 we are wrong. 우리 틀렸어. Both James and Mike live. They live in the same apartment. 이런 것들이고요. Both A and B의 A와 B의 대명사를 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인칭 I는 뒤쪽에다가 좀 멀리 both랑 멀리 both she and I we have a lot of homework.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일단 문법 파트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예, 계속해서 이어서 본문 파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파트 설명하기 전에 다음 수업, 요 다음에 또 올라올 수업 공부하기 전에 일과에 있는 단어, 그다음에 일과 클래스 카드에 있는 본문 문장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연습해 놓고 나서 동영상으로 수업 계속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